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굉장히 독특한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잠시 나갔다 온 사이에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저에게 장어를 선물을 주신다고 가져오셨어요. 어? 근데 이 장어를 키우라는 건지 아니면 먹으라는 건지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굳이 살아있는 장어를 갖다 주신 거 보면은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위에 바로 투표를 해주셔서 키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자연에서 알을 낳고 인공사육이 성공한 적이 없어요. 부화시킨 적이 없고 보통 자연에서 실맴장어를 잡아와서 이렇게 양식을 해서 저희가 먹는 것인데 와... 어쨌든 여러분들 투표 꼭 부탁드리고요. 사육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저에게 주셨는지 보러 가시죠. 짜잔,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지금 사이즈가 작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큰데 민물장어입니다. 지금 두 마리고요. 그리고 저에게 선물 주신 우리 사장님 댓글로 꼭 써주세요. 사육 방법 좀 써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양식장에서 키워온 친구들이고요. 우선은 먹이 같은 경우에는 떡밥 형식으로 된 그런 장어 먹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서 먹이면 될 것 같고 수지도 엄청 큰 걸로 옮겨줘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제가 키우다가 또 잘못될까봐 아니면 우리 아버지에게 선물로 드릴까 고민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우선은 자연에서는 이 친구들은 굉장히 독특한 게 인공 번식이 사례가 거의 없어요. 부화시킨 적은 있는데 요번에 인공 알을 받은 적은 거의 없고 보통 실뱀장어를 보통 태평양에 가서 알을 낳고 부화를 하면 성장함에 따라서 민물로 갔다가 다시 바다로 가서 산란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되게 독특한 친구들인데 이야 나에게 왔어요. 근데 생김새를 보면 솔직히 조금 못생기진 않았어요. 나름 매력이 있고 배도 하얗고 진짜 바다에 사는 진짜 물속에 사는 뱀처럼 생긴 친구인데 이야 두 마리씩이나 이게 사람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이거를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표면은 되게 미끈미끈하고 싸납지는 않습니다. 근데 힘이 되게 좋아요. 오 안 잡혀. 이야 우와 야, 좀 마른 것 같은데 힘이 엄청 세네. 이래서 장어 하는 거거든요. 오, 제가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민물장어를 잡을 때는 귀뚜라미를 먹는다 해서 귀뚜라미를 주니까 진짜 먹긴 먹더라고요. 자, 여기 머리가 있잖아요. 자, 어쨌거나 제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도와주세요. 안녕 요시.